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말의 구조. 자, 우리말의 구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에 보면 문법에서 다루어지는 단위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거는 당연히 문법에서는 2번의 단어, 3번의 구, 4번의 문장 이런 것들 다 문법에서 다루어지는 분야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 것은 그 음소가 되겠습니다. 음소. 음소는 음성학이라든가 이런 딴 쪽에 달아지고요. 37번에 우리말의 형태적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죠? 자, 교체어다. 이거 형태적 특성이죠. 아, 교차고, 교차고. 형태적 특성이죠. 그 다음에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거는 이제 감정이 있다, 없다를 뜻하는 거죠. 자, 우리말에는 그 분류사가 발달돼 있죠.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그 단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말에 상당히 많은 우리말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이런 게 이제 그 있죠. 예를 들어서 함벌, 뭐 두포기, 나무 세 그루, 네 송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식 구성에서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 이 4번은 이거는 37번에 4번은 통사론이죠, 통사론.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36번 1번이고요. 38번은 하늘은 매우 높고 푸르다는 몇 개 형태 소냐? 하늘, 은, 매우, 높, 고, 그 다음에 푸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하나 나오고, 은, 그 다음에 매우, 높, 고, 푸르다. 여기 다시 설명하겠네. 하늘,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매우, 그 다음에 높, 고, 그 다음에 푸르다, 푸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넷, 높, 그 다음에 고 연결음이 푸르다. 일곱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번이고요. 그 바다에는 큰 배가 떠 있었다.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 이거는 이제 어간을 가리켜요. 어간. 39번 어간을 가리키죠. 자, 어간을 가리키는 거니까 큰 배에서 크다. 어간이죠. 뜨다. 이 어간이죠. 그러니까 2번이죠. 자, 40번에서는 이 형태가 아닌 것은 당연히 갓 3번이고, 41번은 그 의문적으로 조건된 교체가 아닌 것은 명령법이 너라와 어라죠. 알아죠. 그러니까 오너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번은 형태적 교체라고 합니다. 형태적 교체. 교체. 자, 그 다음에 42번에서 단어의 정의가 아닌 것은 2번이죠. 의미를 가지는 가장 적은 단위. 이거 형태소, 형태소. 그 다음에 43번에서는 어근에 해당하는 것은 아름답다의 아름이죠. 아름. 이걸 아름답다 좀 설명하면, 아름답까지는 이건 어간이에요, 어간. 어간이고, 여기 아름은 어근이 되는 겁니다. 자, 44번에서는 직접 구성에서 잘못된 거, 첫 날밤 이게 아니죠. 이게 틀렸죠. 이거는 첫날하고 이제 밤이 되겠죠. 첫날, 밤.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자, 45번 문제를 보면, 자, 이 45번에서는 이제 어근 플러스 어간이죠. 이건 일종의 단어와 단어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질이라는 게 접미사죠. 자, 2번은 걱정, 다음에 이 스럽다라는 것도 일종의 접미사가 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잡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잡다의 히라는 어떤 피동 접미사가 붙은 거죠. 근데 어깨 동무 같은 경우 3번이 답이죠. 어깨 플러스 동문대 다 명사, 명사의 형태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6번에서는 통사적 합성어가 아닌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언니, 통사적인 거고요. 알아듣다, 해시계 다 맞죠. 근데 굶주리다 같은 경우가 답인데, 굶다와 플러스 줄이다죠. 거기에서 이 다가 빠지고 굶이라는 어간이 바로 동사에 붙어버린 거니까 이게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7번 문제에서는 파생형사 중 어근의 품사가 다른 것은 쭉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뭡니까? 전설바다, 향기롭다, 건방지다, 그 다음에 그 높다라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근의 품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방, 향기, 전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근인데 그 어근이 다 명사적으로 쓰인 거죠. 근데 높다 이런 경우는 형용사지 않습니까? 47번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명사죠. 명사로 쓰인 것이고 그 높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형용사니까 답이고요. 48번에서는 학교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게 접속사죠. 우리말은 품사 뭐라고 할죠? 명대수동 현관부감조.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조사죠. 49번에서는 그는 사과를 먹었다.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는이 있고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개고요. 자, 50번 문제에서는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아무도가 의문 대명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50번에 있는 것은 부정 대명사죠. 부정 대명사. 부정으로 고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5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관용사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인데 문장 속에서 아무것도 결합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불변하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죠. 체언 말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죠. 그래서 새책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뭡니까? 관용사지 않습니까? 이제 4번에 다른 품사에 비해서 여기에 속하는 단어가 매우 많은 건 아니죠. 이제 적다라고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2번은 형용사가 아닌 건 만나다죠. 이건 동사죠. 동사. 1번 동사예요. 무섭다, 착하다, 바쁘다고요. 53번은 공동격 조사가 아닌 것은 자 공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철수와 영희는 매우 친하다.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철수는 매우 친하다 안 되잖아요. 이 책을 저 책과 이걸 빼면 안 되죠. 민들레 숨바기도 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가수는 한국에서 인기가 높다라고 되잖아요. 한국과 일본에서를 안 쓰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54번 문제에서는 밑줄친 부분에 격조사가 사용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누나는 대학생이다. 이 2번은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보조사예요. 흙으로 이건 도구격이고 영숙이 전화 영수가 호칭 호격이고 어머니의 소유격이죠. 자, 밑줄친 부분 중 주성분이 아닌 거 많은 형용사는 주성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주목, 보서죠. 그다음에 56번에서는 밑줄친 문장 성분이 주어인 거. 우리는 셋이서 주어죠. 회사에서 행사 비용을 지불했다. 너 집에 갈 거니? 다 주어죠. 그러니까 가나 다가 다 주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성분이 아니면서 문장 성립에 필수적인 역할하는 거 이렇게 나왔죠. 철수는 소설책만 읽는다. 소설책만 읽는다는 거는 이제 목적어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과대표가 되었다. 보어죠. 확실히 음질은 이게 최고야 이렇게 나왔죠. 확실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사니까 이거는 이제 주성분에 포함이 안 되는 거. 근데 주성분이 아니면서 필수적인 역할이니까 어른이 속았다 이렇게 쓸수 없죠. 아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2번이죠. 어른이 속았다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네모에 관련된 것좀 다르지 않은 거.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 아이가 모기한테 물렸다죠. 그러니까 능동문과 피동문이죠. 모든 능동사는 타동사다. 이것도 맞죠.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나의 동사 물리다는 자동사다. 이것도 맞죠. 피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인 경우도 있다가 아니라. 자, 피동 접미사를 취하지 못하는 거. 모르다, 만나다. 이런 거는 이제 피동 접미사를 쓸 수가 없죠. 이히, 리기 같은 용어 쓸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취하지 못하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피동 접미사를 취하지 못하는 동사로 짝지어진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다, 만나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잡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잡히다, 피하다는 뭐그뭐 피해지다, 뭐 많아지다 뭐 이런 식으로 뭐쓸 수가 있죠. 붙잡히다 뭐 이런 거, 먹히다 이런 거. 자, 능동문에 대한 그 피동문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그랬죠.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이게 나왔죠.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온 세상은 눈에 의해서 덮여졌다. 이게 되겠죠. 1번은 철수가 소설책이 철수에 의해서 읽혀진다. 이상하고요. 인부들이, 밥이 인부에 의해서 먹혀진다도 이상하고요. 문고리가 철수에 의해서 잡혔다도 이상하죠. 타동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피동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동사는 타동사에서만 파생된다. 사동사는. 뭐, 반드시 타동사에서만 그 모든, 그, 사동사가 파생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나머지는 이제, 만나다, 닮다, 대칭동사, 이런 거, 타동사로 파생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이다, 안기다 같이 피동사와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동사도 있다. 반영사동은 동사가 아니지만, 장영사동은, 동사가 하나이지만, 동사가 두 개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단형 같은 경우는 먹이다잖아요. 먹이다. 그러면 동사가 하나잖아요. 먹다는. 근데 먹게 하다라고 해버리면 하다라는 것과 먹다라는 것이 두 개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62번 같은 경우에서는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건데 시제 어휘범주가 아니라 시제는 문법범주다. 맞죠?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에서는 그수가 적고 의미도 매우 보편적이다, 포괄적이다. 시제 표시는 그 형태는 생략될 수 없어서 쓰임이 필수적이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상대 시제, 주절의 사건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절대 시제. 자, 발화시를 기준으로 그 하는 시제가 이제 일종의 절대 시제고요. 주절의 사건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제 상대 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나다 1번이고, 그 다음에 다음 중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전형적인 예. 아이들이 내 소매를 잡는다. 그러면 되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돈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뭐랄까요. 옛날부터 계속 돌았던 거죠. 돌았고 현재 돌고 있고. 물은 영도시에서 언다는 것도 얼었었고 이런 과거가 있겠죠. 철수는 매일 산책을 한다는 것도 이게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하는 거죠. 그 답은 3번. 소매를 잡는 현재형. 자, 예문의 시제와 결합된 그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건데 나는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죠. 요즘 서울 춥더라 이거잖아요. 이건 나의 경험이에요. 요즘 서울은 춥더라. 뭐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표했다. 이게 틀린 거죠. 어떤 일로 양복을 입었니? 과거보다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료에 초점을 두고요. 요즘은 서울, 네가 없는, 네가 읽는 책의 제목이 뭐냐라고 그랬죠? 네가 읽는 책. 그러니까 그 현재죠. 네가 읽는 현재형이니까. 여기가 내가 다니던 학교다? 던이라는 것은 하다가 이제 중단된 일을 나타낸다는 거죠. 다닌 학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의시의 쓰임이 주체와 그런 그 화자와의 그런 대비해서가 아니라 청자와의 대비. 이거는 당연히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버지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받는 사람은 아들이니까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존칭이 된다는 소리겠죠. 다음 중 문장 종결함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1번, 2번, 3번은 다 맞죠. 문장의 그런 그 유형을 결정을 하고요. 같은 문장 유형 안에서 의미를 또 나누고요. 상대어법의 등급을 표시합니다. 근데 시제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청유문의 주어가 될 수 없는 것은 쭉 보니까 3인칭이죠. 이 그러니까 그 우리 뭐뭐 하자. 너 표 빨리 팝시다 이런 거 되죠. 2인칭 너희들 조용히 하자 이런 거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나 그녀는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총용으로.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8번 문제에서 올바른 건데, 자, 가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부정적이 아니다. 아니죠. 안 왔다니까 부정이죠. 그 계획은 아주 비현실적이다. 비란 말 있지만 부정은 거 아니죠. 다는 부정 그거가 쓰였다. 결코라는 게 부정 그거예요. 결코가. 3번이 맞네요. 라는, 못을 이용한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사랑이 못 빠졌다. 이런 말,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써야죠. 자, 명사형 어미 길을 취할 수 없는 것은 밝혀지다. 밝혀지다. 기다리기, 시작하기, 좋아하기, 밝혀지기. 이보다는 이제 어떤 밝혀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8번, 3번, 69번,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70번은 관용사절이 나머지와 다른 거. 그가 사기꾼이라는 관용절. 그 다음에 책을 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말 잘못했네. 2번에 책을 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하다. 이거는 책을 보시던을 빼도 말이 되죠. 관용절인데, 1번은 그가 사기꾼이라는 이걸 뺀 말이 안 되죠. 이건 이제 보문절이라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서도 그 사람이 범인인 이거 빼고 사실이 밝혀졌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걸 들어가야 되죠. 보문절. 4번은 오늘 아침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 사건이만 해도 말이 안 되죠. 어떤 사건? 그가 추락하는 사건. 자, 그러니까 빼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은 보문절. 보충 문장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2번에 책을 보시던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보시던을 빼도 말이 되죠. 관용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문제를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